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무리는 거를 어설프게 버무려가지고 말을 끝에를 흐리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흘려버리는 그런 거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영어 표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얼버무리며 넘어가다 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gloss ove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gloss라는 거 우리 lip gloss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광을 내다 혹은 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gloss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gloss라는 건 동사로 광을 내다라는 뜻 말고 뭔가를 설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gloss over something이 되면은요,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설명을 해버린다라는 느낌, 혹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을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냥 휙 하고 닦아버리는, 쓱 하고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gloss over 무엇 하면은 무엇을 대충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영어의 definition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void, 뭔가를 피하는 거예요. considering something,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피하는 겁니다. 근데요, 왜요? such as an embarrassing mistakes. 무슨 얘기겠어요? 그쵸? 뭔가 부끄러운 이제 mistake, 실수를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요, make it seem not important. 무슨 얘기겠어요? 그쵸?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and to quickly continue talking. 무슨 얘기예요? 그쵸? 바로 다른 주제로 쓱 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quickly continue talking about something else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얼버무리며 넘어가다, 약간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다라는 그런 느낌, 바로 그쵸? 바로 gloss over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면 안 돼. 여러분들 should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you shouldn't 하고 나서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동사가 뭐예요 오늘? 그쵸? 바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것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바로 you shouldn't gloss over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뭘 얼버무리며 넘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ou shouldn't gloss over something인데 그 something이 뭐예요? 문제들을 이니까 problems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 더 양념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오니까 그쵸? 바로 like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느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You shouldn't gloss over problems 하고 나선 like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과거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몇 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버무리면서 그냥 쓱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는 그쵸? 과거니까 I glossed over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인데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몇 개의 중요한 포인트들, some points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om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몇 개라는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전치사 of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glossed over som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녀는 하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catch에 이제 수동태 형태로 얘기를 하시니까 got caught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he got caught, 현재 같은 경우에는 get caught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he got caught, 걸렸어요. 얼버무리면서 하려고 하던 찰나에 걸려버렸으니까
try에다가 ing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ying to gloss over 이라고 하면 뭔가를 시도하려다가 걸려버린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gloss over 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이었어요. 바로 serious issue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she가 caught trying to gloss over 하고 나서 a serious issue라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he가 caught trying to gloss over a serious issue라는 거. 자, 그러면은 왜 당신은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로 why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why are you?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고 있는 걸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gloss에다가 ing를 붙여서 glossing over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this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are you glossing over thi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내 실수를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라고 얘기를 할 때 If I were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would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힌트 다 드렸네요. I would은 gloss over 하지 않을 거예요. My mistakes 에서 내 실수를 그렇게 하지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할게요. 시작. I wouldn't gloss over my mistakes if I were you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gloss over. 그리고 나서 무엇을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또 상황극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야, 너 실수한 거 사람들이 아마 알 거야. 하, 만약에 나면은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안 넘어갈 건데. 아,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야, 나 진짜 솔직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야, 그럼. 야,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가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냥 다 정리해버릴게. 자, 그럼 우리 상황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 그런 식으로 너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그쵸, 바로 gloss over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 실수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I wouldn't gloss over my mistakes like you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여기에다가 그쵸 if I were you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know, 그래 나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Do you think I should tell the truth? 야, 내가 사실을 말해야 할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eah, I think you should definitely do it 혹은 I think you definitely should do it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 I will be honest 내가 솔직하게 하고 나서 and fix it 그걸 이제 고치도록 할게 이제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할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그쵸 바로 gloss over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 대상까지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쵸 바로 gloss over 무엇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